스튜디오 아주 훌륭합니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뵙네. 예. 오늘 완전 번개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삽시간에 하는 진짜 번개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개소식에 참석하셨다가 어쩔 수 없이 번개팅을 하게 된 신동보 제동님 모시고 잠깐 시국에 대해서 또 신동보 제동님이 대한민국의 현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한번 우리 끝장보기 TV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동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이리 긴장하니까. 예. 다시 또. 예. 근데, 제동님, 우선은, 제동님께서 대선 출마하실 때, 예, 예, 예. 그 대선 출마하실 때, 그 출마 선언, 또 예, 예. 포부, 이런 것 좀, 아, 예. 잠시 좀 소개해 주시면. 예, 예. 그 뭐, 간략히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7월 27일 예. 그날 휴전 협정 맺은 날이잖아요. 아, 예, 예. 그 성전 기념일 이렇게 저는 이제 정의를 하는데 예. 그날 택해가지고 국회 소통관에서 예. 제20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하면서 그 출마 선언에 그 지치를 어떻게 내냐면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예. 정정당당 대통령. 예, 예. 이게 제 내건 표예요. 아, 예. 출마 전문에 모두에. 그리고 제가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되겠다. 예. 그래서 공약 16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출마 전문에 뭐 다른 대선 후보들이 그 공약을 종합적으로 미래 비전 포함해서 제시한 분이 거의 없어요. 예, 예. 많이 허당이야, 허당. 예. 저는 공약 그 출마 선언을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도대체 어떠한 나라를,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특히 자유 외국 국민들의 그 수건을 예. 해결할 것인가, 그걸 제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빛을 내는 게 위대한 대한민국 정정당당 대통령. 그러니까 예. 제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이에요, 위대한. 그게 G5 자유 통일국가. 어, 그럼요. 위대한 대한민국.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정당당 대통령. 하도 대통령들이 엉터리짓을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입만 열면 예. 자꾸 거짓말하고. 예. 그 다음 대선 후보들 몇 면도. 예.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별 구분이 안 가요. 예. 오히려 더 심한 사람도 있고. 예. 더 나쁜 놈도 있고. 예. 조금 나은 놈인데, 막, 그게 그거야. 그래서, 대통령부터 정정당당해야 되겠다. 진짜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 네. 정직한 대통령. 그걸 기치로 내걸고, 제가, 첫째, 내시험 공약 16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이, 국가 정체성 회복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무너진 국민들의 자부심. 네. 이게 완전히 그냥, 대통령 보면 부끄럽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 자부심부터 회복시켜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모든 나라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국가가 융성하는 비결이 있어요. 예. 가장 기본이 국민들이 그 국가 지도자에 대한 또 그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마 천년제국이 그 시오노 나나미 작가가 예, 예. 로마인 이야기 뭐 한 20몇 개 썼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로마 천년제국의 융성 비결은 로마 시민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 로마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 예. 이게 있어야 국민들 신이 나요. 기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유 각자 거의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모여져가지고 국가가 국민이 생기는 거거든. 대한민국 제 문제가 국가 정체성 자체가 무너졌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그냥 말살시켰다고. 예. 아,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국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연장선상이 더 그냥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복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략 첫탕이 그거고 쭉 이제 여러 가지 공략이 있는데 지금 보수 정권이 이게 개멸된 게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게 최근에 그 태블릿 PC 예. 그거 완전 가짜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 공작이에요. 정치 공작으로 이게 탄핵을 시킨 거란 말이야. 죄 없는 대통령. 예.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에 대해서 규명해야 된다. 그걸 공약 14일을 내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왜 사회로 부정선거 이걸 확실히 규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부정선거의 그 정가범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해가지고 대통령 예.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뭐 대통령 30년 친구 어?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려 청와대 18개 조직이 동원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당선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유죄를 받았잖아요. 법원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전력이 있는 정권이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을 안 지르겠느냐. 그게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너무 부정선거 증거가 많이 드러나 버렸어. 맞아요. 그걸 다 무시했다. 예. 아, 그 대부분에서 말이야. 180일 내에 그, 원래 그, 선거법 관련해서는, 예. 뭐, 1심, 2심도 없이 대부분에서 바로 판결하게 돼 있는데, 예. 180일이 아니라 두 배 넘게도 아직 판결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부정선거 이거를 그, 뒷받침하는 거거든. 예. 그러면 지금, 대선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어.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예. 이 문제를 또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기피해. 맞습니다. 그럼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예. 이 유지를 내가 확실히 개선하겠다. 예, 그래서 예. 내가 박정희 제 박정희 되겠다고 내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대표적으로 야 저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뭐 그거야 뭐 우리가 당연히 반대하는데 아 우리 희망이 돼야 될 제1야당 국민의힘까지 굉장히 내 공약에 대해서 거부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아주 불편한 생각한 거야. 아, 저 새끼 저거, 우리 국민의힘에 경선 참여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렇게 부담을 느꼈대요, 내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동님 말씀이, 제동님이 생각하시는 주장이, 예. 우리가 이 아스팔트에서 4년, 5년 동안 계속 싸워오신 이 자유시민들의 주장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4년 내내 외쳤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요. 그럼 4년 내내 그렇게 정말 비공한 운영이나 예. 그렇게 더구나 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예. 그 수군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거죠. 한마디도 안 해. 예. 한마디도. 야 부정선거 이야기도 안 하고 박근혜 탄핵도 얘기 안 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예.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11월 5일날 그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첫 행보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요소부터 가야 돼. 예. 거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저 김대중 노무현 예. 5.18 거기나 가네? 예. 야, 내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박정희 대통령 104주년 그 탄신제였거든요. 그 행사에 저도 갔었는데. 예. 아, 그런 날은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메시지 하나 안 내네? 야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예. 그게 이게, 그런데도 또 뭐 윤석열이 무조건 지지해야 된대. 왜? 정권 교체를 하려면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무슨 조선시대 노비도 아니고 예. 노비근성이 발표된 것들 아 그럴 수가 없죠. 대선 후보 다음 대선 후보가 저 정권을 교체해야 예. 우리가 그거 외쳤던 거 그거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그러니까 노예 와연 진짜 제동님 말씀대로 완전 노예 정신이
근성이 노비로서 있는 노비, 옛날 조선 시대 때 노비가 한 70% 됐다면서요? 예. 그 노비들 그 근성이 제일 그 뭐냐면은 주인의식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평상 때는 그냥 안 보는 주인 안 보는 데서 놀았대. 그 주인 한번 커서 잘 열심히 하는 척하고 예. 완전히 눈치 보는. 그다음 주인 눈치만 보는 그런 근성이 아직도 지금 현대 지금 문명국 세계 10위권에 문명국 대한민국에 국민성이 아직 그게 남아있는 거 하는 게 진짜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애국 자유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외쳐온 것이 상식과 법치를 바로 세우자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과 법치를 바로 세우고 불법 탄핵과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하는 이런 자유시민들을 구구단체라고 매도를 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야당이 어떻게 보수 우파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그런 게. 예. 아니야, 아니야. 그, 저, 그래서 내 윤석열 요즘 굉장히 비판을 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왜냐면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예. 우리의 이 영혼이 예. 이 수군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이 사람 하는 걸 보면은 예. 아니야. 예. 그래서 당신이 이거 빨리 이걸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지하겠다. 예. 그거 하지 않는 한 나 보류한다는 거지. 보류할 수밖에 없잖아. 아, 보류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게, 그동안 쌔바지 예. 저 농사지어 가지고 뭐 어디 죽소서 개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정권 교체하고 네. 저들이 말하는 정권 교체하고는 그 갭이 굉장히 크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죠. 예. 우리는 요구하는 것은 이 상식과 법치가 무너졌으니까 이것을 바로 세우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것을 바로 세우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인데 저들은 그냥 지금 문재인 당에서 국민의힘 당으로 정권이 바뀐다. 그러니까. 요것을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의미가. 네. 그리고 내가 참 아까 이제 대선 공약 중에 다 여기서 소개를 뭐 시간상 네. 못 드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게요. 네. 북한 문제예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거. 한 사람도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내내 국민들 속이거든. 예. 비핵화 뭐 1년 내에 한다 뭐 약속했다 하는데 뭐 하기는 뭐해? 핵무기가 더 늘어나고 더 정밀화되고 고도화됐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핵을 이 물에 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근본적으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그 맹쾌한 그 해법과 예. 그다음 의지를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 해방을 시키겠다. 예. 그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까지 해서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거는 헌법상 대명제예요. 예, 예. 한 사람도 그 얘기 한 사람 없어요. 그건 내가 대선, 그, 저, 공약 이건 내세운 거야. 내 임기 내에, 예. 5년 내에 자유, 북한 완전 자유통일시키겠다. 예. 난 확실한 방법을 예. 알고 있다. 아. 내가 되면 가능하다니까. 예. 그래서 G5 자유통일국 대한민국이야.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겠다. 예. 이렇게 내 선언한 겁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러한 전략적인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 그때 의지는 아예 없고 윤석열이 그런 얘기 자유통일 한마디도 낸 적이 있어요? 북한 주민 한마디도 북한 핵 그냥 누가 써준 거 잘 모르니까 막 그냥 외워가지고 그래 보이잖아요. 예. 보면 막 답답해가지고 야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굉장히 이제 불안해요. 바로 그겁니다. 네. 지금 이 정권뿐만 아니라 요 근래 들어와가지고 진짜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입 밖에 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헌법상 예. 북한 주민이에요. 우리 국민이에요. 국민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동안시할 수 있나?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인데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시대 정신처럼 공정 정의 뭐 상식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 본인 자신이요 굉장히 거기 그리워 먼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상식에서 굉장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며칠 전에
어제 그, 고, 전두환 대통령 그, 장례를 치렀잖아요. 예. 아주 뭐 장기도 안 되게 짓고 말이야. 예. 아니, 그 화장을 해가지고 유해를 갔다가 집에다 다시 모시는 나라가 있습니까? 일반 국민이 어떤 아무리 못 살고 서민들도 노숙자도 화장한 그 유해를 다시 집으로 가는 데 가는 경우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 대통령을 지낸 사람 그 집에 다시 모신 거야. 그래서 그, 왜 한 약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그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예. 대통령도 예. 장지를 못 정해가지고 예. 지금 절에 그 절에 그냥 모셨다고 예. 하더라고. 예. 그런데 뭐 저 대통령도 조문 안 하고 예.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도 조문 안 한다. 뭐 그야 뭐 그 사람들이 뭐 원래 그러니까 설사 억지로 예를 하더라도요. 예. 야 제1야당의 그 뿌리잖아요. 예, 그, 그렇죠. 그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당 창당에 그 쭉 이어져가지고 당명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현재 국민의 뿌리가 해당되거든. 예. 거기 대통령을 갖다가 돌아가셨는데 조문처럼 한다 그랬다고 뭐 3시간 만에 뭐 누가 뭐 조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문 안 한다. 그래 내가 저 한 3일째 그 갔었거든요. 예. 저는 그 조문할 사실 계획이 없었어요. 아. 아 그건 아니다. 뭐 이러냐. 어떻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도 조문도 안 한다. 아, 내려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 가본 거예요. 가니까, 뭐, 야, 그 뭐, 내 카메라가 뭐, 장사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빈소 입구에. KBS도 있고, 제가 보니까 MBC 그 카메라가 크게, 크게 써놨더라고. 그 눈에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뭐, 유튜브들이, 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 제가 나타나니까 완전히 무슨, 물 만난, 마치 고기처럼. 와! 하고, 뭐, 인터뷰 하자고. 한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무슨, 잘난 놈도 아닌데, 거기, 그래서 뭐, 할말 했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면서, 윤석열이 당신 말이야, 그 상식, 공정, 정의 뭐, 그래 샀는데, 이게 도대체 상식이 맞는 처신이냐. 예. 아니, 이게 상식에 맞고 안 맞고, 이거를 떠나서, 예. 지금, 그래도 국가를 운영한다고 지금 대통령이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뱉어놓고 참석하기 조문 가겠다고 해놓고 3시간 만에 이걸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조종하는 겁니까 이거를?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어? 그러니까 그리고 뭐야 저 자기 의지도 없이 11월 5일날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예. 선대위를 구성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조문한 그날 예. 일부 발표했다고 예. 그 20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제 같으면요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자기가 또 뭐, 연설, 수락 연설 때 했잖아요. 연설문 쓰는 거 안 되고, 짜다다다다 선대위는 다 발표해버려야 돼. 예. 수락 연설 하면서, 선대위 핵심 있잖아요. 그렇죠. 동시 발표하는 게 맞아. 아, 그 정도도 준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됐어?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발표하고 싶어도 발표 못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은, 지금 야당이라고, 자기네들은 지금 우파당이라고 자꾸 내세우고 있지만은 저는 그 생각입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애국하시고 가신 일이 우파 속에 숨어 있는 이 좌파들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나도 그 생각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예. 자기 묻힐 데도 없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예. 마지막 국가에 공헌하셨구나. 예. 확실히 알아라. 어떤 놈이 저, 진짜 우파인지. 예. 진짜 우파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선대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또 저쪽 진보에서 뭐, 방국계나 끼던 사람들이 그, 윤석열이 선대위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박근혜 그러니까 이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예.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대부분이 있던 거예요. 예, 다 들어가 있고. 또 윤석열 본인이 예. 박근혜 그 탄핵에 기여를 하고 예. 감옥에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뭐 집까지 그냥 예. 경위 붙여가지고 예. 칼제비였죠. 놓쳐버린 장본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탄핵에 탕자도 못 꺼내는 거야. 원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좀,
대한민국 현지 설명.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자꾸 우파라고 우기느냐 이 말입니다. 우파는 무슨 우파예요? 내가 보기에는요 완전 좌파예요. 예.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시민들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그 아스팔트에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는데 이 자유시민들을 모조리 다 부정을 하는 자들을 왜 추종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저 잘 아는 뭐 정당 예. 또 시민단체 예. 자유우파 예. 뭐 제가 예. 또 관여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요.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요. 요즘 그 집회 가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안 들게. 왜? 실큰 그룹 왼손하고 한 사람도 특히 윤석열 후보 국극에 대해서 이런 방구 예. 반응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또 지지해야 된대.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당신들이 그동안 4년 넘게 그렇게 투쟁한 걸 뭐를 투쟁했느냐? 바로 그겁니다. 나 그 근본지 어물이었나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맨날 뭐 떠들고 뒷불에 와서 소주 한잔 마시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와 상식을 세우자고 했는데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우리 주권이 짓밟히고 있는데 이것을 덮어두고 바로 세우겠다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같이 투쟁을 한 거란 말이야. 네. 그 가치가 실종돼 버렸어. 바로 그겁니다. 가치를 뜨려야 돼. 가치를 통해서 그 가치가 구현될 현재까지 그거는요. 예. 전혀 안 보여.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취재해야 된대. 예. 아니, 그렇게 정신 빠진 소리 할 수가 있나,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뭐 카톡방에. 예. 이걸 완전히 현대판 노비건성이다. 예. 해가 또 엄청들 공격하더라고. 에,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못 알아듣는지가 그걸 또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 외국 활동한다고 다 나름대로 그러시는데, 그것도, 예. 그게 뭐, 그 볼성사납게 그걸 할 수도 없고. 아, 저는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나고 간단히 하고 나와버렸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봐야 될 것은 그거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전에 무엇을 했던 것보다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인지 그렇죠.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예.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느 누구도 예. 자기 주장을 한 사람이 없어요. 대선 후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 공약을 예. 여당 후보까지 예. 뭐 야당 말고 많이 봤대요. 예. 제일 많이 본 사람은 뭐 최재형 후보가 제일 많이 봤다는 얘기 들리고 예. 윤석열 캠프는 안 봤겠습니까? 왜냐면 제 공약이 굉장히 모범답 아니에요. 제 얘기에서 죄송합니다. 캠프 싹 가드렸으니까. 근데 그걸 주장 못 하는 거예요. 예. 이 했다가는 당장 소속 정당한테 지적받는데 네. 그 다음에 메이저 언론에서 다 탄핵 공범들인데 네. 박근혜 탄핵 공작이다 규명하겠다 이거 누가 보도했냐고 아주 거북하고 불편한 공약이래요 그게 근데, 그건 맞는데 사실은 예. 그게 맞는데 예. 굉장히 거북한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지인 제가 있어가지고 도둑놈 재발 저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의지가, 자기 주관이, 자기 결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전두환 대통령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제가 그날 장례식장에서 예. 여러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나 솔직히 나 인간적으로 별 정이 안 간다. 예, 내가 그걸 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한데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게 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주로 하는 게 포퓰리즘이잖아요. 예. 국민 세금으로 그냥 돈 뿌리고 막 인기 위주로 억지로 저 지지율 유지하고 하는데 그분은 반대였다. 전혀 포퓰리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국가 이익이 맞으면은 소신 있게 그 정책을 했다. 예. 그래서 그게 세계 그 당시에 10.1%인가요? 경제 성장률 세계 1위야. 예.
근데 물가 안정시킨 건 말할 것도 없고, 물가가 뭐, 거의, 저, 거의 30% 가까이 올라갔을 때요, 신당이. 그런데 그걸 한 3%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경쟁이 높아지니까 외채도 거의 다 갔고, 그 처음으로 돈을 빌린 나라가 구워주는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니까, 복지로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지금 국민 의료보험 있죠? 예.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그때 이거 다 그거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그 중추세, 그 중산층이 예. 그때 본격적으로 형성됐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완전 안정화되고, 안보상, 뭐, 안정 뭐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엄청 안정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쭉 오면서 그 뒤로는 막 자빠진 거 넘어가면서 막 계속 그때 뭐 하는 거 다 까먹는 거지.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는 우리나라 산업화가 안정화되는 이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네. 이 산업화가 안정돼야만이 그 이후에나 인권을 따질 수 있는 것이지 네. 산업화가 의식주가 해결되기 전에 인권을 따진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 전두환 대통령이 예. 군 출신이니까 예. 완전 독재를 하고 주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제일 정부를요 민주적으로 운영한 정부래요. 예. 왜냐면 맞습니다. 군이 그 저도 군에 오래 있었지만은 그런 망관으로 그걸 안 해요. 굉장히 의사결정할 때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합리적으로 그 결론을 도출해요. 아, 그럼요. 시간에 결정을 하는데. 예. 그게 완전 그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몸에 완전 배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때 근무했던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당시가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와이스 김일성 대통령 들어오셨잖아요. 싹 없는 거야. 왜? 그런 걸 해봤어야지. 투쟁만 할 줄 알았지, 뭐. 근데 뭐, 갑자기 툭 튀셔놓고, 결정해놓고, 몰랐지? 이런데요. 그런데, 그건 아마도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가 없었다는 거지. 예. 깜짝 정책, 깜짝 인사를 했다고. 근데 이게, 이 좌익 세력들은, 예. 좌익 세력들은 항상 적을 만들어가지고 그 적을 공격하면서 이, 자기네들 세력을 키워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적이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 재임 시절에 있었던 5.18. 실제로는 이 5.18을 갖다가 뭐 민주화 운동이니 뭐니 하지만은 지금 제동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화운동 무슨 민주화운동입니까? 그렇죠. 그 말, 전두환 대통령 말대로 총기 들고 이렇게 폭군이죠. 제가 그때. 네, 맞습니다. 그 5.18은 제가 잘 알아요. 예. 제가 그 한국함대 살인관 옛날 그 당시 보관하다가. 예. 제가 모셨던 한국함대 살인관님께서. 예. 국가보훈처장으로 갑자기 발령이 났다고. 예. 그래서 제가 대때 그 뭐. 순식간에 하루 만에 그냥 술 가가지고 그 다음날 9시에 취임을 하는데 예. 저번째 그냥 수행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예. 다음날부터 공무원이야. 저는 그 군복 입고 저 첫날에 출근했다가 취임식 군복 해군 그 근무복 입고 카키 있잖아요. 예. 그거 입고 참석했다가 다음날은 저 양복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저 한 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겸하였거든요. 그 비상국무회의를 예.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일주일에 두 번 했어요. 예. 그 저 수행청을 해가지고 옆방에서 다 들었지. 그 스피커가 다 나와요. 그때 주로 겸사령관, 이희성 겸사령관이 항상 참석했어요. 예. 비상국무회의. 예. 주로 광주 그 당시 사태에 예. 대한 그게 쭉 그냥 국무회의 논의되는데 실시한 거는 다 알잖아요. 그 상황을 완전히 그냥 무장폭풍이었어요. 무장폭풍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민주화로 복합을 했는데 예. 그 뭐 민주화
전 그 시초는 민족운동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 과정은 그 민주화라고 할 것 같아요. 그 폭동이에요, 폭동. 왜냐면 네 시간 만에 예비군 그 탄약고가요. 네. 네 시간 만에 44군데가 틀렸어요. 예. 우리는 예비군 무기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 어떻게 보라고? 네 시간 만에. 예. 44개 소를 다 틀었냐 이거야. 예. 그다음에 그 아시아 자동차 그런 거 아시죠? 예. 장갑차 탈취. 장갑차 탈취하고 그다음 육군 24단. 예. 박준병. 예. 그 사단장이 이제 내가 또 나중에 또 1년 후에 예. 해군 참모총장 수행조관을 했거든요. 예. 그때 박준병 그 사단장이 진급을 해가지고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왔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보관이 제가 저 산악 동계 육사. 예. 그래 잘 알죠. 근데 24단이 정규 사단이 강주 시내를 진입하는데 톨게이트에서 차단해가지고 그걸 섞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요. 일반 시민들이 그 이게 사단이 말이죠. 그 무장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섞여간다는 거는 그걸 민간에 엄두를 못 내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했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디테일한 거는 둘째치고 최고인이나 뭐 섞여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폭동이 아니고 있을 수 없어요. 그걸. 디테일한 부분은 다 치우고 예, 예,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혹을 갖는 게 그겁니다. 5.18에서 어떻게 무기고와 장갑차를 탈취해가지고 군인들을 습격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그리고 시청에다가 어떻게 그 많은 폭약을 설치를 했느냐.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군사작전이거든. 거기 TNT를 네. 시청에 2000발을 설치를 했답니다. 네. 저도 군은 오래됐지만 TNT 설치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TNT 나 설치할 때 해본 적이 없어. 그건 완전히 그. 아, 군대 가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폭약 전문. 예. 전문 그 부사관이 할 수 있지. 장비들 못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러니까. 다 할 줄 아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의문이 나고 예.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유공자가 몇백 명 수준이라서 5천 명이 넘다고 그러잖아요. 예. 명단을 안 밝히네. 예. 아니 우리 집에 나도 국가에 국가보훈처에서 문패 달라고 그러거든. 예. 그 자랑스러우니까. 그럼요. 그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가 불명예스러운지 예. 안 밝혀. 그렇죠. 또 밝히면 그것도 법 위법이래. 야. 공적도 못 밝혀. 그렇게 뜻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어? 그렇게 대통령이 서거를 했는데도 그렇게 푸대접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나라가. 이게 지금 상식과 법치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저기서 뭐 이렇게.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이건 완전 엿장수 정권입니다. 엿장수 정권.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예. 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 그러니까 광주에 그 제가 잘 아는데요. 주동식 그 지역구 당협위원장이에요. 국민의. 예. 주동식 그 제3의 길 편집인데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광주가 제4의 도시가 됐다. 제4의 예. 도시. 그런 그러니까 그 뜻은. 맨날 그냥 과일 5.18 가지고 추모제 그 가서 그냥 제4의 도시 예. 그거 가지고 묵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광주를 더 제일 문제는 그 고립화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스스로 그렇게 고립시키는 거야. 이거 왜냐면 나라가 잘 되려면요 이게 도시가 잘 되고 지방이 잘 되려면은 완전 열려 있어야 되거든. 지금 사회에서는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죽은 시체만 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 그럼 전두환 대통령인데 한 가지 또 놓으신 게 그분이 제일 우리가 잘 모르는 게 개방이에요, 개방. 예. 경제, 문화 이거 다 개방했거든. 우리 일본에 옛날 외국 영화 있잖아요. 다 수입 자유시켰다고. 근데 지금 그리고 극장에 막 영화업자들이 말이죠. 배까지 풀어놨고 그랬대요. 예. 반대한다고. 근데 그 왜냐면 이게 또 그 경제적으로도 외국산 수입, 자유화시키고 이런 거. 네. 와, 반대하고 그랬는데.
아니 국내에서 외국국이 들어온 것까지 경쟁이 안 되면 어떻게 수출 경쟁을 가질 수 있느냐? 왜? 왜? 문화적으로도 어떻게 다른 나라하고 경쟁할 수 있느냐? 예. 그때 개방시킨 게 예. 오늘의 삼성전자가 넣었다는 거야. 예? 예. 그 경쟁력까지. 그 다음에 BTS가 넣었다는 거야. 예. 맞습니다. 문화가 개방되니까 막 외국도 막 국내에서 타협하면서 거기서 노하우 쌓아가지고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또 세계화로 나가서. 맞습니다. 이게. 그래 했다는 얘기야. 전두환 대통령이 다른 것보다도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그겁니다. 개방. 그렇죠. 개방하고 통제를 풀어버리는 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학교에 전부 머리 두발 자유도 하고 도행금지 해제 시켜버리지. 그리고 88 올림픽 하면서 나라 개방했지. 그렇죠. 수입품 들어오면서 그것이 경쟁을 네.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 그렇죠, 국제 경쟁력이.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안정될 수가 있었는데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최고로 치는 이유가 뭐냐면.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런 캐치플레이즈 가지고 네. 국민들을 단합시켰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을 단합시켜가지고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전두환 대통령 이후는 네. 모두가 국민을 쪼개고 분열시켜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그 갈등으로 정권을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으려면은 국민을 단합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단합시킨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열시키고 갈등 조장해가지고 네. 거기서 반사 이익을 얻어가지고 정권 유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후보를 저거 찍기 싫으니까 이거 찍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 진영되는 것이. 예. 그래서 참 아니 오죽하면 제가 대통령 출마를 했겠습니까? 아 쟤도 뭘 아니 오죽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유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것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뭐해 자기 중심들이 안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제 마지막에 대못을 박으려는 게 이제 종전선언이잖아요. 예. 이게 완전히 사기죠. 사기가 아니고 위험하죠, 위험해. 아니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저는 뭐 광화문이고 뭐 대한문이고 뭐 청와대고 어디에서든지 가장 지금 외치는 게 그겁니다. 종전선언 하고 난 다음에. 북괴가 무력 도발했을 때 막아낼 자신이 있느냐? 북괴가 무력 도발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종전 선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이요. 네. 그 뭐 지난번에 또 워낙 또 반대 여론도 있고 하니까 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또 연막을 치잖아요. 네. 웃기는 소리예요. 종전선언을 딱 하는 순간에 예. 유행군 사령부가 예? 예. 생겨가지고 예. 그게 그 처음에 우리 6.25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예. 그게 유행군 사령부가 구성된 게 6월 25일이고 6월 28일경이 그렇게 예. 그게 개념이 뭐가 있냐면요 유행군 사령부 설치 그게 논다고. 예, 예. 네? 자, 종전선언을 하잖아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예. 제일 문제는 유행군 사령부가 계속 존속할 근거가 없어져요. 예, 근거가. 맞습니다. 네? 예. 자, 유행군 사령부가, 그럼 당연히 잡아야 되죠. 종전선언에서 유행군 사령부 해체해라. 예. 왜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 유행군 사령부 주축이 뭐, 주한미군이잖아요. 나가라 이거야. 예, 네? 네, 나가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아까 그 화면 잠깐 좀 띄워주실래요?
이게 종전선언을 얘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종전선언이 유엔군 사령부, 특히 유엔군 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를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목표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요즘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동해에서, 대한민국의 동해에서 네. 지금 여러 차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제주도 근해에서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그럼 지금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 여기에 보시면은 요렇게 했을 때 일본을 빼고 나서 빼고 요렇게는 완전히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여기에서 군사훈련하면 이 안에 있는 주한미군은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는가? 맞지? 예, 지금 이 보면은 유엔사 저 후방기지하고 일본에 6개인가 있거든요. 예. 그 완전히 그냥 딱 중간에 지금 차단시킨 거지 않습니까? 또 이게 꼭 옛날 그 러일 전쟁 때 예, 예. 러시아 발틱 함대가 이리 올라왔거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일본 연합 함대가 예. 우리 진해항에 있었어요. 예, 예. 여기서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교전이 일어났다고. 예. 그 소위 쓰시마 해전이라고도 부르거든. 예. 유엔 전쟁. 예, 예. 여기서부터 교전, 울릉도까지 쭉 그 해전을 했다고요. 예. 그래 발틱하는 그 개멸됐죠. 딱 보고 그것도 항로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이제 뭐 해수면이 높아가지고 이게 좀 배가 항해하기가 특히 잠수함의 항해하기가 쉬운 곳이 몇 군데 없다고 하더라 말입니다. 근데 여기 동해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중국이 어떻게 동해까지 와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는지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여기서 지원병력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면은 주한미군은 굉장히 위험할 것이고 그럼 이거는 미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종전선언이 되면은 예. 주한미군 나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다. 예. 그러면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지금. 예. 남기. 예. 고립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뺀다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빼는 것이 주한미군을 빼는 것이 아니 그 좌파들 그냥 있겠어요. 종전선언이가 주한미군 출세라 모르는 게 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1999년 2000년에 예. 워싱턴 DC에 그 미국 국방대학교가 있어요. 예. 그게 내셔널 워칼리지라고 제가 거기서 1년 공부를 했는데 예. 뭐 백악관도 하루 있고 국무성에 가서 우리가 하루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 국무성에 보고서가 예. 이게 특이한 그림이 있는 거야. 이 그림이 보는데요. 예. 그 옛날에 에치슨 라인 있죠? 예, 예, 에치슨 라인. 그처럼 이렇게 쭉 끊어서. 예. 뭐냐면은, 미국에 옛날 에치슨 라인이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 뺐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북한 정권이 남침에 빌미를 준 거라고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2000년에 미국 무성에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예. 그게 장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를 예. 옛날 에치슨 라인처럼. 예. 국군 방위선에서 제외할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야. 예. 나 그거 깜짝 놀랐어.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완전히 에치슨 라인이거든요. 종전선언 되면 에치슨 라인 끊이지, 나 보이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미리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연습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러면은 미국이 저기에서 저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주한미군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는 지금 저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인질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굉장히 그 좀 그 불행한 예.
그 미래를 또 뭐 안보라는 건 만에 하나 대비해. 아, 그럼요. 안보는 만에 하나 대비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종전선은 안 돼. 아, 당연히 안 되죠. 종전선이 성사될 수가 없고, 네. 따라서,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확실하고, 네. 만일에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종전선언이 불행하게, 현실화돼서, 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생기면요, 대한민국 그때부터는 완전히 망한다. 그렇게 네. 보시면 돼. 왜? 제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미동맹이라는 거는요, 대한민국을 떠받친 힘의 원천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지배하는 기둥이에요. 네. 전략적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 전략적 중심이 와야 되면 그 나라 망한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래 보시면 돼. 예. 네. 그,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미군 때문에 우리가 남침에서 막아내고, 그다음에 쭉 경제 번영 모든 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동님,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종전선언이 얘네들이 저것들도 종전선언이 안 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다니거든요.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그거는 앞으로는 종전선언을 외치면서 뒤로는 지금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 동해하고 제주도를 완전히 휘감고서 완전히 저기를 장악을 해버리면은, 장악을 해버리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조이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노리고서 종전선언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지.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안보는요, 만에 하나입니다. 저는 요번에 왜 그 청와대 안에 문재인 딸이 거기서 1년 동안 거주했다는 거 아시죠? 예, 문대. 예. 그러면은, 제동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공짜로 사는 거죠. 그냥 출근 안 한 딸이야, 가족이니까. 예, 예. 출근한 딸이 그것도 10년 넘게 됐는데, 예, 예. 다시 그렇게 하는 건 좀 안 맞죠. 그 대법원장도 그랬던 거 같아요. 예, 아니, 저는요. 완전 이놈들은 완전 도둑놈들이야. 저는 대법원장은 관사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은, 저는 그 생각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보안사고라고 봐요. 보안 문제도 있죠. 예, 보안 사고. 아니, 가장 큰 것이 보안 사고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이 딸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딸은 이민 갔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요? 네, 태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 이민을 갔나? 예. 일시 거주하러 간 게 아니고. 일시 거주가 아니고, 처음에 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가, 안 좋아서 태국으로 이민을 간 건데, 이민을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이민을 갔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딸이고 뭐고 떠나서 그럼 자기 편의에 의해서 이민을 가서 외국인인가? 북측이 그럼 대한민국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중국적이죠. 이중국적. 뭐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자기 편의에 따라서 외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청와대는 대한민국 최고 기밀을 요하는 보안장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보고 듣고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은 다 보안 상황이고, 그럼 거기에서 1년 이상 지냈다면은 이 사람은 이런 성격 이런 국가관이라면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로 유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안이 뭐 만에 하나 대비해야 되는데. 그럼요. 이건 분명히 보안사고라고 보잖아. 지금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보안사고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그 대변인은 이것을 따지니까 국민에게 야비하다고 했어요. 야비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야비한 놈들. 네. 아이고 정말. 하여튼 내가 한솔씨 대통령이 되야겠다. 아니 할솔씨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 할솔씨가 아니라 이건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런 확고한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은 사람이 좋아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진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진짜 누구보다도 독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제 나름대로 결단 내린다고 내린 게 그 출마 선언을 아니야. 근데 출마 선언을 되는 게 아니고 예. 뭐 조직도 좀 있어야 되고 예. 뭐 자금 문제도 좀 뭐 근데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선거자금이 왜 필요한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게 이재명이 그 선거자금 공개했잖아요. 예. 지난번 민주당 경선 예. 27억인가 썼는데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아 이거 돈 안 써도 되겠다 싶더라. 왜냐면 뭐 지 개인 이미지 뭐 메이킹하는데 8,600만 원이나 들고 뭐 머리 뭐 회식으로 하는데 뭐 들고 뭐. 야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여론조사 홍보 뭐 전부 이런 거야. 예. 그 뭐 거짓 야. 거짓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조작하는데 든 돈이야. 예. 뭐 제가 뭐 조작할 거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요번에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주지사하고 뭐 의원들 이렇게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형 트럭 운전기사가 운전하시는 분이 출마를 해가지고 하원의원에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선거 자금이 네. 100만 원이 안 돼요. 그 하원을 됐어요. 예. 모금은 그 몇십 배를 모금이 했는데, 모금은 됐는데. 돈 남았겠네, 그러면. 이래요. 예, 돈 남았어요. 돈도 남고, 하원에 당선되고, 그 사람이 쓴 돈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비용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 자기 조작하기 위해서. 그래, 얘는 보니까 그렇잖아. 예. 완전히 이미지 조작하는데 지금 돈을 다 들어왔어. 그 이미지가 떳떳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 상식과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우파당이라고 주장하는 이 야당이 아무런, 진짜,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요? 예. 네. 네, 국회의원들 솔직히 할 말이 많은데, 네.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가 1895년인가요? 을미사변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 명성하고 시해된 거. 예. 그때 일본 낭인들이요, 군인, 외교관, 민간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이 침입했어요. 예. 밤에 경복궁 담보를 해서 그걸 지난주인가 그 편지가 공개됐잖아요. 그때 그 진짜 방송에서 참아 그 인용을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맹성황후를 그냥 칼로 하여튼 시해를 하고 예. 플러스 그 20명이 아직 몹쓸 짓을 했어. 예. 그거 아시죠, 내용? 예, 알죠. 그 얘기는 참아 못하겠는데, 예. 문제는, 그 당시 경복궁 수비대가요, 300명 있었는데, 20명을 못 막아냈어요. 오히려 협조했대. 궁궐을 넘어와가지고, 어? 그 정도 그냥 모순 장애를 보이고, 그 다음에 왕자도, 그 폐대기를 치고, 그 맹성하고 그 침소까지 침입해가지고 그렇게 시해를 하고 또 못된 짓을 했는데 300명이 그냥 장님이 누구 장님이야 모른 척 하든지 오히려 협조했대. 300명이 말이야 우리나라 국회 몇 명인가. 그러니까 300명이죠. 그러니까 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4년 전에 거의 5년이 다녀가네. 박근혜 대통령 루더아가 예. 자기들 근무하는 저 국회의원에 관해 예. 그것도 1층 로비에 예. 출입구 지나가면 바로 보여. 예. 5일 동안에 전시돼 있는데 한 사람도 가서 항의한 사람이 없단 거야. 국회의원. 그러면 내가 1895년 을미사변 때 경복궁 수비대 300명하고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딱 오버랩이 딱 되는 거야. 그때 벌금 얼마 내셨습니까? 나 돈 많이 써.
행사 벌금 100만 원. 예. 근데 민사 손해배상이 또 들어왔다. 예. 그린 그것도 뭐 저 예. 우리가 법정에서 그 그림 감정하자고 그랬거든요. 그 작가가 그림 이구영 작가가 가지고 나서 예. 질문하는데 우리 변호사가 질문하니까 그 그림 그 어떻게 그린 거냐고 질문하니까 난데 없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유화인 줄 알았다니까. 아 유화가 아니었어요? 아 그 천만에 그거야. 이 그림은 유화가 아닙니다. 어. 아 작가가 이걸 그리고 국가님도 예? 라는 거. 이 그림은 유화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수성 아크릴. 네. 수성 아크릴 그림이다 이거. 네. 아 예. 컴퓨터로 합성한 그림에 네. 수성 아크릴로 덧칠한 그림입니다. 아, 이렇게 중요한. 그렇게 그다음 인터넷 급조. 네. 컴퓨터 합성화 수성 아크릴 이렇게 급조하면 나와요. 큰 그림도 10만원 하면 돼, 10만원. 네. 근데 무려 1600만원. 아니, 근데 돈은 이제. 야. 돈은 둘째치고. 저는 그거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겁니다. 지금 300명이 있었어도, 국회 300명이 있었어도 그거 하나. 그림 하나, 그럼. 네. 철거 못 시켰다. 철거 못 시켰는데. 아, 강의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내 같은 놈이 국회 그날 행사 초청받아가지고, 또 간 김에 국회의원을 약속을 제가 겸사해서 갔는데 예. 출입증 끊어가 당상동 쪽에 딱 들어가니까 딱 그게 보이는 거야. 지난 실수 같잖아. 예. 그러니까 뭐, 아니 내 눈에 보이는데 그건 지난 실수 없죠. 그때 아무도 뜬금뿌린 거야. 예. 야,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래반 패거리들이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 폭주하는 이 틈에 국회의원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추궁하고 따지고 했으면 이렇게 폭주를 못한다 이겁니다. 저는. 안 되죠.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예. 1월 24일에 그대로 예지. 예. 국회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게 3월 10일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탄핵 10분인가요?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 저 앞에 뭐 그때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이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 62명이 아니 그 사람들 대부분이 또 저 윤석열 캠프 들어가 있네. 예. 야 그리고 그 누구죠? 근성동. 예. 이 사람이 그때 주범이죠. 그 국회 법사위원장. 예. 그 탄핵 소추위원장이야. 예예. 그래가지고 헌재에다가 그걸 소추한 이게 예. 보내니까 예. 헌재에서 이게 저 뇌물 이거는 그 유죄 판결이 되지 않으면은. 심의를 할 수 없다. 원래 헌재법이 그래 됐대요. 예, 예. 그러면 그걸 각하시켜야 돼. 예. 그거를 친절하게 고쳐와라 해가지고 근성도회가 뇌물죄를 빼가지고 다시 올렸다는 거 아니야. 재심의 그 의견도 안 하고. 저는. 이게 그런 놈이야, 그런 놈. 저는 그 탄핵 과정이 그냥 이게 쿠데타라고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예. 지금 저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어떤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이게 좀 아 그놈들이 그러니까 지놈들이 그 제발에 그 질리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 탄핵 얘기를 못 꺼내는 거야. 뭐야? 아마 저는 그 윤석열 본인도 예. 탄핵에 끌어낼 수가 없어. 지가 하고 탄핵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구속까지 시킨 장 본인이 예. 어떻게 탄핵이 잘못된 얘기를 하냐 이거. 그러면 자기 부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불행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뭐 저 달래반들이 핵가닥 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 정지로 석방시키겠다 해버리면 야당에서 길을 쓰고서 막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만일에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나야. 큰일 나는 거야. 왜? 완전히 탄핵이거든. 공격 딱 규명해가지고. 아 그럼.
솔직히 윤석열은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네. 탄핵에 이거를 불법 탄핵시킨 거 죄로. 예. 네. 그 구속, 감옥도 구속시키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뭐, 경제 공동체? 예. 네. 또, 묵시적 청탁, 이거 뭐, 법전에도 없다면서요. 예. 네. 죄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장본인이잖아. 이거는 방금 직권 남용 뭐, 여러 가지 걸리잖아요. 바로 나는 윤석열 바로 구속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저것들이 죽을까봐 석방시켜준다 해도 반대를 기를 쓰고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 지금 저 공식적으로 석방 요구를 안 하고 있잖아. 네. 이준석이부터. 자, 오늘은 시간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많이 지났어요? 거의 한 시간 됐네. 예,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자, 할 얘기 많이 있는데 내가 아니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10분 아직 제동님을 또 이렇게 우리 어렵게 모셨으니까 예. 예. 아니 난 뭐 할 얘기 아니 그러면 반까지 할게요. 반까지 또 반까지? 네. 6시 반까지? 아니 지금 7시니까 7시 반까지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예. 그 제3지대 도저히 윤석열 해가지고 안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범야권 예. 대선 후보를 예. 단일화해가지고 그 해야 되겠다. 예. 코로나인데요, 코로나. 예. 저 토론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데 그 예. 제가 뭐 그래가지고 뭐 야권이 있잖아요. 뭐 국민행동당의 뭐 김경재 후보 뭐 예. 등등 뭐 조원진 후보 딴 거에 해서 그 토론을 여러 차례를 하고 예. 종편까지 토론 그걸 하겠다는 거야. 예예. 예. 그 괜찮네.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예. 단일적으로 이제 만들겠다. 예. 그래 윤석열하고 나중에 또 단일화 하겠다. 그런 뭐 보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상당히 구체화돼가지고 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저는 좋은데요. 저는 그게 좋은데 왜 꼭 단일화를 해야 됩니까? 단일화 안 하고 그래. 아니 단일화보다도 지금은 서로가 자기 주장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그렇죠. 남는 사람이 윈이지. 그렇죠. 뭘 자기네들끼리 야합을 해가지고 아 야합하면 안 되지. 예, 야합하고 거려. 지금 자유경쟁식이야 자유경쟁. 그럼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네. 모든 것들이 지금 후보라고 내놓은 것은 자기네들끼리 야합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이걸 뽑아낸 거거든요. 이러니까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상대방 욕하지 말자, 상대방 비방하지 말자, 같은 팀끼리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러는 거. 그러게 자유, 그, 이게 저 관건은요. 네. 그 자유, 보수 우파. 네. 그 다음 참 열심히 투쟁해 오신 국민들이. 네. 그 중심 바로잡아야 돼요.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이는 우리가 투쟁한 거 하나도 들어준 것도 없이 저 사람을 통해서 구해낼 희망이 전혀 없는데도 네. 무조건 밀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나 그 캐치해야 돼. 그게 네. 왜 윤석열밖에 사람이 없어요? 네. 아, 저거 어떤 유튜브, SNS에 누가 그러는데 윤석열보다는 제가 100배 낫다는데. 그럼요. 근데 이재명보다는 제가 1000배 낫고. 근데 그분들이 오직 답답하면 그렇겠죠. 그런 말씀 아니 답답한 것보다도 답답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동민이 조직이나 자금이 없어서 이러는 것 뿐이지 공약이나 모든 것으로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입니다. 자유 경쟁 시대입니다.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고 나와서 네. 거기에서 살아남고 또 모든 거 다 까발려서 거기에서 또 살아남는 사람이 이것이 올바른 사람이지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야합하고 거래하고 이래가지고 내놓은 이러니까 생선가게 두 군데에서 썩은 고기만 팔고 있는데
국민 보고 선택한 이거는 이거는 있잖아요. 제한된 선택이에요. 제한된 선택.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 국민들의. 맞아. 전부 나와서 치고받고 싸워야지. 진짜 생선 가게에 썩은 생선 중에 하나 골라라 이거네. 네. 진짜 썩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말씀 잘하셨다. 미국 뭐 하원에 트럼프 눈사가 됐다고? 예. 돈 100만 원 쓰고? 예. 야,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의식은, 국민들 의식은 그런 분들 많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이 정치권들이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맞아. 이재명이가 뭐, 저, 재난지원금을 뭐, 방역권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국민들이 그 반대가 더 많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저 공약 철회인 거 아니야? 그, 저는. 결국 국민들이 의식이 예. 바꾼다니까. 국민들 의식이 바꾼 거예요. 단지 이거 하나 얘야. 예. 공짜도 안 맞겠다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아, 내 공약에 공짜 문화 건성도 있다. 공짜 문화 건설. 지금 얘네들 공짜 문화 건설 근절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돈을 주겠다 하는 거는요. 얘네들 생각은 국민들이 지금 넉넉하고 살기 좋은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수탈하듯이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액이 초과 세액이 거친 겁니다. 맞아요. 수탈하듯이 뺏어가가지고 지금 세금을 많이 걷은 건데 이것이 국민들이 넉넉해가지고 많이 세금이 많이 거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못 주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요. 예. 제가 대통령이 만일 되면은 공정문화 건설, 그저 문화 건절, 예. 예. 포퓰리즘 추방 이런 게 들어있어요. 예. 제가 군생활 하면서 굉장히 그 체험한 게 있어요. 군대도 포퓰리즘이 있거든. 야, 그럼요. 와들한테 뭐 눈치 보고, 그 인기 영합적으로 그 지휘하는 부대가 있어요. 예, 뭐 그런 예. 지휘관이 있어요. 예. 상사도 다 있어요. 아니, 그럼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부대 가면 완전 부대가 전투력이 예. 거의 빵이야, 빵. 예. 그 전투를 해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 완전히 그 정신이 문드러져가지고, 예. 편한 문화만 익숙하고, 지휘관이 부하들 눈치를 보니까, 부하들 지금 못 들어야. 예. 말도 안 듣고. 뭐 그러니까, 근론을 강행시킬 수도 없고 이거 완전히 전투이 안 돼. 그런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했거든. 그냥 작살내버려. 아, 그러니까 내가 저 대령 때 상한학교 그 신도 연대장을 했거든요. 예. 그 근육을 총책임지는 자리지. 예. 그런 주로 신도도 훈련시키고 막 이런 거거든. 내무생활. 예. 그 상한학교는 그 학과 성적만 안 해요. 어, 그렇죠. 전인교육을 지향하기 예. 때문에 예. 졸업 성적의 학과 성적은 60%고요. 예. 나머지 40%는 내한테 달렸어. 어, 그럼요. 즉슨.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생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제가. 왜? 자기들 주로 괴롭히는 놈이 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 국방대 워칼리지 졸업하고 또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예. 모교의 생도도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명예로운 직책인데, 하여튼 뭐, 그, 겨우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발리나 갔는데, 가보니까 이거 완전 개판이야, 생도들. 난,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되는데, 딱 보니까, 그, 점심시간에 그 교장 쓰시다, 하고 지휘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교수부장도 있고 하는데, 계속 무슨, 내가 부임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생도들이 그 교수부 수업 들어오면 계속 존다는 거야. 꼭 내보고 들어야지. 내가, 훈육을 잘못해서, 교수들은 가르치기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도들 생활 자신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내 책임처럼 돼 있거든. 꼭 내 들으라는 이야기 같아. 자꾸 기가 간지럽지.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정규 훈련이 있어요. 예. 첫 주 딱 내 부임아 첫 주인데 비가 장대같이 내리는데 7월 달에 장마비가. 예. 내가 전투복을 딱 입고 나가서 훈련 직접 시켰어요. 예. 그 생도는 영병장이 막 이 스피커 잘 돼가지고 전 사관 생도를 다
이랑 내 딱 말이라고. 졸마 저거 저 며칠 전에 부임한 놈이거든. 그럼 내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야, 국민들이, 생도 여러분들, 저 교수부 가서 수업 중에 그렇게 조는 사람이 많다는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내가 그저 저 알리면은 당장 상한학교 폐쇄하러 올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된 것 같다. 일체 교수부 가서 졸지 마라. 한 명이라도 졸면 훈련은 매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4시간 훈련시켜. 내가 직접 4시간 훈련시켜. 근데. 그러니까 생도들이, 아이고, 이제 행복 끝났다는 거야. 이상한 놈. 그때 내가 간 데마다 뱀이 박통이야. 새까만 안경 낀 놈 낮에 보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완전 박통 같은 놈이 한 놈 나타나더만은, 자기들 이제 행복 끝났대. 저기들끼리 그랬대요. 그렇게 가혹하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중심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보니까 불안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원학교, 그, 고칠 것도 많고, 엄청 개선해 줬어요. 지금 생도들 이거 복장이 아주 멋있어. 엔카도 크게 봐가지고, 막, 여기도 막, 폼나게 다 해주고, 식당도 완전히 개선시켜가지고, 막, 냅킨에 막, 그제 개인, 그제 냅킨, 테이블도 막, 이런까지 다 시켜줬다고. 그래, 품있게 하고 막 해서 다 해줬는데, 딱 근무를 끝날 때, 내자네에서 미안합니다. 생도 종원 편지를 나한테 다 보낸 거야. 왜냐면은, 인기 위주로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다 겪어보면 진심을 알게 돼 있어.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인기가 좀 없더라도, 우리를 진짜 위해서, 그, 헌신한 것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엄청나게 따르는 거야. 그래, 힘들게 하면 잘못했다. 어? 가혹할 정도로 고치고, 잘못되면 고치주는 거야. 그리고 항상 소통하고, 어?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요, 그렇게 해야 이게 저 강한 부대가 되고, 전투에서 이기는 부대가 되지, 부하들 그 암이랑 거기에다가 융합해가지고 하면 완전히 망가뜨린다니까. 국가도 마찬가지라니까. 국민들 뭐, 편하게 해주고, 간섭 안 하고, 뭐, 그냥 뭐, 돈 많이 주고 하면 좋았죠? 그때는, 근데, 나중에 다 욕한다니까? 완전 완전 국민성 병들게 한다니 말이야. 그런데 대신에, 다수 인기 없더라도, 진짜 국민들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어? 경제도 부흥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희망 있게, 뭐, 집값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 자기가 월급 좀 모아가지고, 뭐, 집도 좀 마련할 수 있고, 장가 가고, 애 낳고, 이렇게, 그 가장 그 평범한 삶이잖아요. 그 자체를 국가가 보장 못하면서 말초신경만 영합해가지고 돈 주고 말이야, 공짜도 주고. 그 전부 지금 국민 1인당 그 저 빚이 2천만 원 넘나 그러잖아요. 지금 국가 빚, 저 문재인 정권에서 어? 국가 부채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힘을 다 뺏어갔는데 뭐 나중에 문재인 정권 꼭 그 감옥 갈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공짜는 양잿물도 마셨어요. 공짜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공짜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공짜 문화 근절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보세요. 요즘에도 요즘에 보면은 화두가 그겁니다. 기사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무슨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뭐 임대주택 한 달에 16만 원인가? 요것만 주면은 그냥 임대주택 임대해준다고. 요즘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주길 바라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북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자기네 국민들, 인민들 쌀도 제대로 못 주고 있어요. 알아서 해먹으라고.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모든 국민들을 다 걷어먹이고 살린다고. 그래, 어른 사람은 그래. 그냥, 진짜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독립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좌빨들이나 정부는 무조건 국가에서 다 해주시오. 국가. 아, 나는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모든 시민단체들이 나와가지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돈 달라, 돈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거예요. 그게 노비근성이 아니에요, 또. 나는 노비근성. 그렇죠, 노비근성. 네. 그리고 국가는 그런 것만 해주겠다고 또 그것만 그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경쟁당당하게.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 이 표플리즘에 표플리즘 예, 표 표예요. 표 포가 아니라 표플리즘 표에 요 표 줄 때만 이런 저걸 하는데 여기 너무 이렇게 길들여졌어요. 그게 지금 통제에 너무 길들여졌어요. 지금 한 100일 남았는데 예. 상부 대선까지요. 예. 국가의 존망과 운명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음 정권에서 할 때요. 예. 완전히 국가 개조를 해야 돼. 예. 국민 의식부터 예. 완전히 혁명적으로 국가가 예. 다시 해야 돼. 재건해야 돼. 그래서 말씀인데. 했는데. 예, 그래서 말씀인데. 재건설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번 대선이 온전하게 치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이 예. 대통령이 됐을 때 예. 국가 재건이 되겠느냐? 안 되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원죄가 있고 예. 그다음에 자기가 전혀 손댈 수 없는 원죄 때문에 그게 너무 핵심이 있어. 그래서 안 돼. 예.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전략적 그 지도자로서의 소용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 예. 한마디로 검사한 것밖에 없어. 그 저 윤석열이 네이버 한번 치보세요. 막. 전부 검사야. 검사.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이 없어. 아니 그거는 둘째치고 요번에 전두환 대통령 선거하시면서 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좁은 가겠다 하고서 몇 시간 만에 그냥 딱 뒤집어가지고 안 간다 해버 이거는 벌써 이건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자격 상실이에요. 맞아요. 네. 어떻게 자기 줏대대로 못하고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줏대요. 줏대대로 못하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 이게 무슨 팔랑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가 아니 안 되겠다 그냥 그만해라.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속옷도 보자. 이재명은 더한 거지만 이재명은 아예 거론할 가치도 전혀 없어요. 도둑놈 대장인데 뭐 도둑놈 대장. 아니요 대한민국 아무리 문명 10위권 국가가 대통령으로 도둑놈 대장을 뽑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론할 가치. 그 대장동 도둑놈 대장이잖아. 같이 해먹자고. 그래. 지금 그 저거 하는 건 같이 해먹자고. 강패 양아치에다가 뭐 그다음에 뭐. 뭐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뭐. 그겁니다. 지금 대선이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가 낫다. 또 저네들은 윤석열 줄 바에는 이재명 찍는다.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는 놈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윤석열은 또 후보는 왜 또 자기 부인은 한 번도 등장을 안 했어요. 부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나와봐야 뭐 덕이 될 게 없다 이거 아니야. 아니,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뭐 그쪽이나 저쪽이나 그 뭐 부인 안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인들 상대로 본인들만으로도 벌써 이건 수준 미달이에요. 이 판에 빨리 진짜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번 대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없으면 어떡해. 문제가 그거네요. 문제가. 우선은, 아니, 부정선거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정선거 부자도 안 꺼내는데 뭐. 아니, 부정선거 부자도 안 꺼내는데, 이 상태로 선거를 하면은,
이번 선거는 제대로 될 것이라는 그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 대선 때도 뭐 장난치겠지.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정선거를 빨리 바로잡자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개표 뭐 그다음에 사전선거 예.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 아, 글쎄요. 원래 그냥 투표를 하고 예. 바로 그 자리에서 다 까버려야 돼. 예. 왜냐면 엉뚱하게 표 못 집어 이렇게 또는 전자적으로 장난 못 치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느 누구라도 후보라면은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이라면은 지금 부정선거부터 빨리 이거 바로 잡자고 나섰어야 되는데 안 나선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대선 후보 중에 아무도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없죠. 대선 후보도 없고 정치권에서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저는 근데 이거는 벌써 대법원에서 벌써 작년에 이건 벌써 바로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부터 해산시키버려야죠. 예. 근수님 젊어지고 왜 저 아직도 안 잡으셨죠? 안 잡으셨죠. 완전 재판을 그래 하는 게 확실한데. 예. 웃기는 놈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그냥 나라를 망쳐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손볼 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완전히 혁명적으로 국가를 개조해야 되네. 예. 예. 근데 혁명적으로 국가를 개조해야 되는데 혁명적으로가 하려면은 대선을 제대로 해야 혁명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지금 당장 의식 혁명을 해야 돼요. 그럼요. 지금 바로 들고 알았습니다. 일어나서 네. 부정선거 바로 부정선거부터 바로 잡자. 이거부터 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자유애국시민 국민 여러분, 우리 저 동선님께서 지금부터 국민 혁명을 해야 된답니다. 특히 국민 의식부터 혁명적으로 바꿔가지고 네. 대선에 대비해서 진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다음 대통령 때 선출해서 정권 예. 교체를 하고 그럼요. 그래 국가 혁명을 예. 국가적으로 국가를 개조해야 되죠. 예. 그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걸 개론이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빨리 끝내라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